19살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다음 해에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구 반바퀴를 탐험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올해의 탐험가에도 이름을 올린 영국의 젊은 탐험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후퍼 씨인데요. 한국을 배우고 싶다 해서 2010년 우리나라로 유학을 왔습니다. 세계적인 젊은 탐험가가 유학지로 우리나라를 택했다 해서 그때도 화제였는데 어느새 이분이 졸업반이 됐네요. 자, 4년 동안 탐험가가 본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제임스 후퍼 씨 직접 만나보죠. 아, 후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탐험가로서의 이력이 대단해요. 2005년에는 영국인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반, 2008년에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무동력 장비만을 이용해서 1년 동안 종단, 맞죠? 네, 맞아요. 자전거 네, 타기, 스키 썰매, 요트 이런 걸로만. 네, 맞아요. 1년 동안. 네. 그게 20살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뭐 수백 건의 강연을 했고, 아, 영국 왕립 지리학회 명예회원으로도 임명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런 탐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탐험하면서 학교 많이 가서 예. 그 뻔 환경이나 경험 다른 학생한테 설명해주고 예. 네, 그런 것으로 그 상이 났죠. 이미 네. 세계적인 탐험가가 돼서 영국의 케임브리지대에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탐험가인데 아니, 케임브리지대에서 장학생으로 그냥 오기만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우리나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때 그뭐 케임브리지랑 다른 영국 대학교한테 신청했고 입학을 하는데 그 다시 생각했을 때 아마 연구에서 공부하면 그냥 수업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생활로 예. 새로운 경험 하나도 없겠죠.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또 아마 다른 나라 가면 수업 듣는 것만 아니라 예예. 생활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언어랑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배울 수 또 재밌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새로운 나라에 가면 뭔가 또 새로운 걸 탐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다른 나라에서 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다 해도 전 세계 큰 많은 나라들 중에 유독 한국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친한 영국인 형 한국에서 3년 살아봤고 예. 여기서 한국 여자 친구 많아서 결혼했고 영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형과 한국인 부인 때문에 예.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봤고 아. 네, 좀 관심 있게 됐어요. 한국은 재밌겠다 네. 그런 네, 생각했어요. 아는 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네. 한국을 잘 아는 그 형의 영향으로, 아는 형의 영향으로 한국이란 것이 재밌겠구나.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경희대에서 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초청을 받아서. 그 경력으로 외국인 특별 전형 이렇게 입학은 할 수 있다지만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려면 당장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어려운 부분 좀 많죠. 뭐 특히 언어 가끔 힘들고 또 수업 뭐 학교 생활 좀 가끔 어색하죠. 뭐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그렇게 좀 어색해요? 그냥 뭐 한국 교육 문화, 영국 교육 문화랑 다르고 뭐 또 특히 뭐 언어와 문화 때문에 가끔 뭐 틀린 것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처음 왔을 때 좀 뭐 조심히 해야 됐어요. 처음 왔을 때 조심해야 됐다고 제일 좀 놀랐던 것 문화 중에 그런 뭐 예가 좀 있다면 어떤 거요? 뭐 특히 교육 시스템 보면 교육 시스템 한국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잘 듣는 것 같고 잘 질문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듣기만 해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래요. 한국에 와서 젊은 탐험가가, 세계적인 탐험가가 한국 대학에 와서 느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보니까
2013년에 경희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를 했네요. 아, 네. 출마를 일단 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외국인 학생회 선거가 아니라 전체 총학생회 선거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그냥 듣는 만 문화 좀 바꾸고 싶었어요. 듣기만 하는 한국의 이 교육 문화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대학 문화를. 네, 맞아요. 대학교 문화가 그냥 뭐 교육 공정 같은 거 말고 좀 더 학생이 위한 교육으로 바꾸고 싶었고 또 제가 친구 보면 학교 다닐 때 그냥 취직 준비하는 느낌 많이 느껴요. 교육 공장에서 취직하기 위해 오로지 다니는 대학이 아닌가 이런 느낌. 사실은 외국인 학생이 우리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네. 그래요. 정말 탐험가 답습니다. 이런 후퍼신데 이제 졸업반. 졸업 후에는 또 어디로 가세요? 제가 지금 한국 국지연구소에서 실습생 그런 거 하고 있고. 극지연구소요? 네, 맞아요. 남극 북극할 때 그 극지연구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극지 지역 좀 관심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극지 지역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대학원생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원 준비하면서 극지 공부하면서. 아니, 한국에 계속 머무를 생각은 아니신 거죠? 제가 지금 석사 박사 그런 거 하면 영어로 하면 좀 편할 것 같고, 근데 그거 끝난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있어요. 끝난 후에 다시 한국으로. 아니, 사실은 좀 교육 공장 같다고 아까 그랬고, 한국의 여러 가지로 좀 탐험가가 보기에는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또 한국에 정이 드신 거예요? 네, 한국에서 사는 것 좀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제가 한국 사회 제일 좋아요. 영국이랑 비교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조금 더 영어로 이런 단어 없는데 정 있는 사람. 그래서 있는. 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영국인 탐험가가 한국을 탐험하면서 3년 동안 느낀 건 바로 발견한 건 정이군요, 정.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어쩜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이 우리 영국인 탐험가의 눈에는 이게 한국의 모습이구나, 아름다운 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후퍼 씨. 말씀하신 대로 극지연구소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국에 좀 더 머물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국인 탐험가 후퍼 씨가 3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느낀 이야기 오늘 잠깐 들어봤습니다. 제임스 후퍼 씨였습니다.